자, 일단은 집안에 사물이 되게 많이 비쳐요. 사물이 되게 많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지금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상복을 지금 뭐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네.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갔다 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운수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년에 상복을 입을 운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 되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복세를 입고, 근데 복세가 하나가 있나? 하나, 둘, 셋. 세명요. 네, 세 명이야. 세 명.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분, 두 분, 상반기 한 분, 하반기 한 분, 그 내년, 내후년에, 내년 후년에 또 연이어서 주초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세를 입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부부가 들어오셨는데 그것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 계세요? 한 분만 계세요. 아, 한 분. 어머니? 예. 네. 네,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십몇 년 전. 그죠? 좀돼 보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안이 조금 그다지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문 끝에 집안이 조금 많이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힘들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조금 형편이 조금 좋지는 않았다 소리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상물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집안적으로 상물이 또 들어있다. 그게 친가가 되든 외가가 되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분쩍이 조금 지실 것 같아요. 근데 상물이 들게 되면 집안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죽어서 네. 이별을 하게 되면 이별수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곡상 소리, 울음 소리도 들리게 되고, 그 곡상 소리 끝에 어떤 집은 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풀리는 집안이 있으면, 어떤 집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서 그 기운이 안 좋아서 집안이 조금 시끄럽거나, 또 울음 소리 끝에 더안 좋은 울음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연에서 복세를 입게 되다 보니까, 좀안 좋죠. 온 기운이 별로 좋지는 않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일단은 내 부모자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제 모친 자체가 이제 고생을 조금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또 집에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재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우리 아버지가 그 혜택을 보지를 못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고생도 좀더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체가 올해 내년에는 복세를 잃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건강을 더 조심하셔야 돼. 본인들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거리 낙마, 평지 낙마, 낙마라는 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모친을 두고 부모의 근심도 같이 들어오는 격이다, 내년 운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나 돌아와서요. 자, 본인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네. 응?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만큼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아요. 맞아요.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열심히 살아왔고 그만큼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도 해왔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내 자리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적인 부분,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잘한다, 일 잘한다 그래요. 본인한테 일 잘하고 성실하다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그 위치와 지위와 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대우적인 부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해주면서도 대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심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작년, 이렇게 올해 5월 달부터. 딱 5월 달부터예요. 5월 달, 6월 달딱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죠. 응? 근데 막상 옮기려고 하니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깝다 보니까는 맞나? 하지만 내 현실은 정말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는 있기는 싫고. 근데 움직이려 하니까 마땅치는 않고. 그리고 근데 혹시나 지금 현재 가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을까요? 위치라든지. 저는 뭐
위치보다는 뭐 회사에서 좀 대우받고 좀 급여도 좀더뭐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지 뭐 특별히 막 크게 막 욕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아니, 직장, 다른 직장을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물론 은연중에 이제 다른 데더 좋은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죠. 근데 현실이 이제 그렇죠. 녹록치 않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까 했던 말이, 마음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고심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격이다. 뭐 응? 다른 데 가더라도 뭐 이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응, 것도 뭐 그렇죠. 모르는 거고. 근데 일단은 이동 변동수가 있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올 5월 달부터 생각은 많아지고 고민은 많아지는 격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하고 싶은 욕구도 강해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이 회사를 두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만족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도 되게 강해요. 근데, 정말 이동이 되는 시기는요, 3년 뒤지. 3년 뒤. 내가 연차가 어느 정도 더 쌓이고, 내가 이제, 내 해야 될 역할 있지, 연차. 그런 위치 이런 건 3년 뒤에요. 그 전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대우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인정을 받으면서 인정은 받는데 인정을 받으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은 받는데 내가 그런 회사 자체에서 나한테 해주는 대우라든지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대우라는 게뭐 위에서 임원들이 부하거나 뭐 그런 시각을 그렇죠. 말하는 거. 밑에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성실하다, 일 잘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 나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잘하면은 나를 좀 지켜 세워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위치를 주든가, 연봉을 올려주든가, 그거는 약하다. 그게 대우예요. 그건 약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 부분 잘한다. 이런 부분은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나한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야, 참 잘하는데 성실하다. 니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런 대우라든지 거기에 맞는 위치적인 내 자리를 차지해서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주변의 동료들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렇죠. 내용 위로 안 가는 것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고 만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 건 3년 뒤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팩트는 그거야. 결론.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내 운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내년에 사문까지 들어 있어. 이 악물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위치가요, 본인 위치가 아예 하등도 아니고요, 그때 상등도 아니고, 애매한 중등에서 중등 하란 말이야. 중등에서 중등 하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무슨 일이 터졌다며 책임도 져야 되는 위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뭔가를 이뤄냈다고 해서 성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건내 위에 사람 인정을 받게 되고. 맞아요. 위치가 참 애매한 위치예요. 근데 이런 거를 견디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책임도 져야 되고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고. 그런 게그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 그 시기가 지나가는 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 그거 외에는 크게 될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기를 가질 생각은 있어요? 네, 저는 있는데. 아기가 좀 늦어요. 아기가 좀 늦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작년에 혼인을 했어요? 응? 작년에 혼인했어요? 작년에 혼인하고 나서 그때 뭐냐면은 뭐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아기 갖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기면은 우리 갖자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가 조금 느긋하게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올해 뭐 12월 달이니까 내년에
내년에 가진 내년에도 좀 아기가 좀 들어서 보이진 않아요. 응? 우리 언니가 지금 피임하고 있어? 그렇진 않아. 일단 내년 하반기, 내후년 들었으면은 태기, 태기라는 거 애가 들어서는 거, 삼신이 도는 거, 그런 게 내년에, 내후년에,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아기가 없진 않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언니, 나 언니한테 얘기할게. 지금 언니 친정 괜찮아요? 친정에 근심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 친정을 진정이라는 두고 게 저희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친정 여자족이죠. 우리 오빠가 이해력이 자꾸 떨어져서 내가 힘든데. 자, 친정에 근심거리가 들어왔다는 소리야. 친정을 두고 내가 걱정해야 될 거리가 있다고. 없어요? 엄마 혈압 안 보시고 높아가지고 병원에 올해 응급실을 2번 갔거든요. 친정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자꾸 들어와. 내년에 언니도, 내년에도 조금 그 근심이 더 깊어지는 격이야. 응? 근데 우리 엄마가 관리를 안 해. 그게 더 문제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되게 조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걱정만 할 뿐이지 경각심을 가지고 장신이 몸 관리를 하고 막 이렇게 뭐좀 이제 세심하게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응?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내년에 5월달, 6월달, 5, 6월달에 조금 우리 엄마한테는 조금 약간 수가 높은 수구야.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조금 솔직히 말해서 깨어나나 못 깨어나나 우리가 그런 동태를 살펴야 된다거나 5, 6월달에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니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응?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언니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보여. 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오고 우리 언니는 뭐 전문직이야 뭐야?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 그치 전문직이죠? 응? 그러니까 이 뭐냐면 보게 되면은 내가 일에도 지침이 들어와 있고 내 직업에 대한 지침도 들어와 있고 사람과의 지침도 들어와 있어요. 인간관계. 응? 근데 그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싫고 인간관계 안 맞는 게 아니야. 딱한 사람 때문에. 어? 딱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격이야.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뭐지? 우리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 간호사들도 팀으로 움직이는 부분, 뭐 병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과, 검사실이면 검사실. 뭐 이렇게 팀워크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팀워크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말을 자꾸 섞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끄러워,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언니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걸로 보여요. 어?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년 3월달? 3월달에서 4월달? 요때 되면 로테이션 기간인가 뭐가 되나 봐. 어? 그때는 이게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만두는 건안 보여요, 언니가.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말고 직업에 대한 이제 공백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대한 공백기는. 언니가 이 직업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언니 직업이랑 잘 맞아요. 어? 잘 맞으면서 지금 이제 권태기가 들어온 거야. 내 직업에 대한 권태기. 너무 재밌었던 직업이야. 좋았던 직업이고. 근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내가 권태기가 오면서 자꾸 지침이라든지, 하기 싫고, 뭐, 좀 쉬어볼까, 공부를 해볼까, 생각이 언니도 많아진다고. 근데 그거는 단지 권태기로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알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근데 아까 그 상문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 기준으로 뭐 이쪽 그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저희 친가라든지 직계 가족에 다그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의 뭐 친언니도 다 직계 가족인지 뭐 그런 범위가 자, 봐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내 부모의 형제까지, 사촌까지. 사촌. 아시겠죠? 부모의 형제와 사촌까지입니다. 뭐, 오촌, 육촌까지는 요즘은 그렇게 뭐 형제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사촌은 사촌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숙모면은 말 그대로 왜 숙모입니까? 모자가 들어가죠. 어미 모자가. 응? 그죠? 그겁니다. 백부면 왜 백부예요? 어?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부모의 형제, 그리고 내 사촌들, 여기까지가 상문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요 집에는 우리 오빠의 집에는 하나, 둘, 언니 집에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자 하나, 둘, 셋, 세 개가 보인다 그랬죠, 상문이. 네. 지금 아픈 사람 있어요? 네. 응? 누구?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아프고, 제 동생도 지금 둘 다 지금 암 때문에 지금 지금 항암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지금 되고, 저희 어머니도 뭐 며칠 전에 아기 놓고 막 동생 뭐 항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뭐 머리 빠지고 또 병원 항암하러 가니까 뭐 우울하다 그러고 뭐 뭐 아기도 돌봐야 되고 뭐 본인도 아픈데 뭐 하고 머리에 뭐 복잡고 뭐 불안하고 뭐, 뭐 우울하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형제가 아니고 또 이제 자기 자식이 암이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시겠죠. 그 어느 어미가 그걸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내가 내 새끼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어느 어미가 매정하지 않은 이상은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동생은 뭐 부인과 질환으로 암이에요? 그 유방암. 유방암.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이잖아요. 그죠? 부인과 질환 암으로 보이는데 3기예요? 그 처음엔 1기라 해서 제거를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게 급속도로 빨리 온몸에 어디에 퍼진지 몰라서 지금 전신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이게 완전히 초기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3기 아니면 조금 심하다 싶으면 4기까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경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경과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항암을 지금 한 6번, 7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어머니는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평지나마제가 그랬잖아요. 평지나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사고수가 좀 있지만 병원 시설을 진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렇게 뭐냐 악한 병 중에 이름진 병 중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 동생이 되거나 아니면 집안에 또 동생 외에 다른 사람이 조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조금 마음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것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과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집에 이제 언제 우리 아파트도 사고 뭐 재물이 좀 들어오고 그런 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언니 네.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결혼했어. 네. 부모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의 도움 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네. 우리 있는도 없는도 끌고 가지고 이제 근거에 해가지고 네. 마련해서 이제 결혼식 올리고 지금 결혼한 거잖아.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부모님들이 뭐 집을 사주고 부모님들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좀 시작점이 좀 틀리죠.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 모두 그거를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해 가야 되니까 재산을 증식해 가야 되니까 그냥 차근차근 되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돈을 벌거나 돈을 모을 시기가 아닙니다. 있는 거 메꿔 가야 될 시기죠. 지금 메꿔 가야 될 시기예요. 안 그래요? 들어오는 족족이 나가기 바쁘잖아요. 갚아 가야 될 시기고 메꿔 가야 될 시기입니다. 돈 때문에 막 궁핍하게 살거나 나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거는 향후 5, 6년 정도는 조금 고생을 하셔야 돼요. 5, 6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은 그 시기 때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조금 마련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전 그 뭐지? 뭐 이 추가로 뭐 투자나 뭐 그런 하지 걸... 마세요. 뭐 작게든 크게든 뭐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한적 없어요? 많이 했죠? 해오고 있죠. 네. 많이 했는데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많이 잃었어요. 하지 마세요. 본인은 없습니다. 없고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냥 뭐 차라리 그 잃어버린 돈 내가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힘들지 않겠죠. 그죠? 정신 차리세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돈은 내가 국가에 돈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아니면 돈 모질라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그거 보고 그거 자진 납세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어? 자선 행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면 거의 다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뭐. 네, 없습니다, 본인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잠깐 바짝 조금 번거 말고는요, 네. 돈다 날렸잖아요. 맞아요. 그죠? 잠깐 막 빚봤어요, 잠깐. 아주 소규모로. 응? 그거 말고는 빚본적 없잖아요. 다 날리면 다 날렸지. 하지 그렇죠. 마십시오. 다 회수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냥 회수하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돈.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네. 알알이 모아서 사세요. 알알이. 월급 같은 거 모아서 그냥 뭐. 그렇죠. 알알이 모아서 조금 조금 모아서 목돈 만들어서, 어? 뭐 집을 사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하고,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투자 안 됩니다, 본인은. 아파트도 그럼 투자 목적으로 막 사고 뭐 이런 것도 안 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그런 건가요?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마세요. 그냥 우리 살기 편한 곳, 우리가 편한 곳, 이렇게 사세요. 알겠죠? 네. 응. 내년에 오빠가 승진 뭐 그런 건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내년에는 미끄러질 겁니다. 내후년이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사실 경우가 없는 그런 거 내가 아닌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 악물으라고 그랬죠? 내년까지 이 악물으라고. 작년에도 내 기회 내한테 오라 그랬어, 작년에도. 원래 내 기회가 있으라 그랬단 말이야. 네. 작년에도 미끄러졌어. 올해도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이 내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걸 말하는 거죠. 올해도 안 됐잖아. 네. 그럼 내년도 뭐 내년도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막 사장님한테 찾아갔거나 막 그렇게 좀 항변을 해도 뭐 문제가 안 되는지 좀 그럼 내년에 미끄러지면 솔직히 상도덕에 어긋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맞아요. 그죠? 상도덕에 어긋나는, 회사에서의 말 그대로 상도덕이라는 게 예. 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어긋나는 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접을 한 거에 비해서 저 사람들은 뭐 다들 파도 뭐한거 없는데 뭐 빨리 진급하고 뭐 그런 게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제 저렇게 되면 뭔가 회사에서 얘기도 많아지고 저도 불만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게좀 생길 것 그쵸. 같아서 좀 그러니까는, 찾아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방에 직접.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년에는 진짜 참고 견디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후년에는 무조건 100%, 내후년에는 무조건 100% 진급은 되고요. 좀 늦죠. 지금도 사실 좀 많이 늦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는 대우가, 그만한 대우가 안 된다고. 그래서 힘드신 거라고. 그러면 그 지금 저희 회사 위에서 저를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랑 뭐 주변 동료나 밑에서 후배들이 보는 저의 의견이 인식 같은 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런 그게 것왜 좀. 중요해요? 뭐 약간 밑에 사람들 회사 소문만 듣고 저에 대해서 뭐 뭔지 누군지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걸 모르는데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루머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뭐 듣고 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건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도 다 루머에 올라요. 본인만 루머에 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 사회가 그렇죠. 그럼 저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한다는지 뭐 그런 건데. 극히 좋을 것도 없고요. 극히 나쁠 것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인 네. 거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뭐난 모르겠고 각자 자기 살길 바쁘다 그런 네. 느낌. 예. 그다지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보니까 막 제가 진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만큼 신경 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막 사람들이 본인을 뭐 이제 막더 많이 올려놓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쓰잘데없는 생각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궁금한 게뭐 내후년에부터 그게 있다는데 저희가 몇 명까지 이게 뭐 보이는지 뭐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둘은 안될것 같아요. 언니가 둘까지 놓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죠? 본인은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 둘도 셋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 쪽에서 하나도 버거워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하나도 놓을 거 말고 고심이 많을 것 같거든. 맞아요. 와이프 성향이 뭐좀 자기 본인도 잘못 챙기는데 애까지 나오면 뭐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루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어떻게든 억지로 놓아서 키우려면 키우겠지만 둘은 절대로 안할 겁니다, 와이프가. 물어볼 의미가 없죠. 그거는 가족 계획은 둘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둘셋 놓고 싶다 해서 또 아이가 생겨야 놓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 이상은 놓기 힘드실 거예요. 가지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일단은 그거를 안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그 물어볼게. 아까 집뭐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걸안 물어봐가지고. 아직은요, 집살 그런 게안 돼요. 우리가 금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에? 그리고 향후 3년까지는요, 나가는 군형이 되게 큽니다. 계획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3년까지는 우리가 집을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빚만 더 늘리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까지는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재정적인 부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버겁고 그냥 할수 전세나 있는, 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향후 5년까지는 그냥 전세로 돌리세요. 집을 사는 건 5년 뒤입니다. 자꾸 언제 그래야지 집 사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마음대로 놓고 있어요, 언니야. 응? 네. 요즘 집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세금만 많이 내지. 알겠죠? 전세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죠? 됐죠? 아니, 없어요. 방금 물어볼 게 있어요. 의료점수로 와서 뽕을 뽑아, 그냥. 다른 건 궁금한 거는 다음에 예약을 하고 오시고요. 가장 팩트적인 부분들 제가 다 일러드렸고요. 아시겠죠? 예.